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스토니 미디어 쇼케이스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박아무 사장입니다. 뜨거운 여름 소형 SUV 시장에 시원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니 미디어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11만 대를 상회하는 볼륨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임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소형 SUV로부터 기대하는 핵심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스토닉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토닉은 소형 SUV의 3대 니즈인 경제성, 스타일, 안전성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상품성을 겸비한 차량입니다. 먼저 매력적인 가격과 높은 수준의 연비로 경제성 측면의 고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동급 최고 수준 연비를 제공하면서도 실용 영역에서 우수한 동력 성능을 유지하여 성능과 연비, 양자 택일이라는 소비자 고민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감각의 차세대 어반 스포티 디자인은 주요 타겟인 2030 세대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강인한 전면부와 다이내믹한 프로파일, 독창적 비례의 단단한 후면부로 새로운 SUV 스타일을 제시하였으며 인테리어는 기아만의 역동성을 녹여내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첫차 구매자 중심의 소형 차급 특성상 더욱 중요한 안정성은 다양한 차체 보강 구조뿐 아니라 후측방 충돌 경고, 하이빔 보조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 사양 및 어드밴스드 에어백 적용 등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스토닉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모하비, 카니발, 소렌토, 스포티지, 니로, 스토닉으로 이어지는 RV맨과 기아 자동차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도 소형 SUV 시장 구도를 바꿀 저희 스토닉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 소형 SUV 스토닉을 소개해드릴 소형 PM센터 송동철 실장입니다. 고객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담아서 4년 동안 집념과 열정으로 개발한 스토닉을 기자단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스토닉의 개발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SUV 모하비에서부터 최근 선보인 친환경 SUV 니로에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SUV 스토닉으로 SUV 풀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장 대응력은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닉의 차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빠른을 의미하는 스피디와 어떠함을 뜻하는 토닉의 합성으로서 민첩하고 날렵한 이미지의 소형 SUV 리더라는 컨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스토닉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20대, 30대 구매자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여서 첫째, 당당함과 개성이 느껴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 둘째, 민첩한 주행감과 안전성, 셋째, 연비와 가격 경쟁력을 통한 최고의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중점 개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개발 항목은 스타일입니다. 젊은 소비자 2030세대의 취향에 맞춰서 강인하고 유니크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토닉의 스토일 스타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순서인
디자인 부분 발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보유하였습니다. 스토닉은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안전 성능을 만족하며 현대 기아차의 준중형 소형 승용과 소형 SUV 차종에 공용되는 플랫폼을 적용하였고 스토닉만의 컨셉에 맞도록 플랫폼의 성능, 사양, 특장점 등을 최적화하여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승객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 KNCAP 1등급 수준으로 개발이 되었고 강건한 차체 구조를 위해서 주요 골격 부위에 초고장력 강판과 구조형 접착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백 전개압력 조절 및 동승석 감지까지 실현해주는 앞좌석 어드밴스 에어백, 전복 감지 커튼 에어백, 충돌 감지 시 어깨와 골반 부분을 당겨주어서 승객 상해를 최소화해주는 시스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토닉은 운전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레이더와 카메라를 동시에 적용하는 전방 퓨전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판별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 운전자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전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 운전자의 피로 부주의 상태를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주변의 조명 상황을 인지하는 하이빔 보조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후측방 접근 차량을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예방 안전을 위해 스마트한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직진 제동 시 차량 쏠림을 방지하여 제동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코너 스매싱, 코너링 한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운전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유럽 수준의 승차감과 조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압식 리바운드 스토퍼와 고성능 댐퍼를 적용하여서 주행 시 차량 출렁거림을 최대한 억제하여 부드러운 승차감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MDPS에 적용된 보트는 고성능 BLAC 타입으로서 정교한 스티어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토닉은 동급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동력 성능과 연비 성능을 모두 확보하기 위하여 저중속형 EVGT와 가변 오일 펌프 등을 적용한 디젤 1.6L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1750부터 2500rpm 구간에서 30.6의 최대 토크를 구현하며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동력 전달 효율을 높인 7단 DCT가 탑재되어 17km/L의 동급 최고 수준 연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행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관 형상 최적화 및 언더커버 크기 증대를 통해 우수한 공력 성능 또한 갖추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화물 접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러기지 공간의 장폭 고가 경쟁사 대비 우세하고 실측 화물 용량은 352L로서 경쟁사 동등 이상 수준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화물 적재 시엔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2단 러기지 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후석 시트 폴딩 시엔 풀플랫이 가능하며 6:4 분할 시트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러기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스토닉은 세련된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과 연비 등 소형 SUV에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토닉의 매력과 우수한 상품성이 고객들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닉의 디자인을 소개해드릴 기아 디자인 센터 문정민입니다. 욜로, 오캄, 라고 많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젊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적인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라이프 스타일과 더불어 젊은 고객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가치가 아닌 자신의 생활 방식과 연계한 합리적 소비 트렌드로 소형 SUV 시장의 구매 패턴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스토닉의 디자인 컨셉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차량이지만 민첩한 운동성을 강조하고 단단한 면 볼륨과 조용해서 보여주는 안정감을 주는 요소를 디자인에 녹이려 하였으며 차를 소유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코닉 요소와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디자인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기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가미된 새로운 SUV 디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가장 잘 반영한 아이디어를 키 스케치로 선정하여 최종 디자인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스케치의 방향성으로 1:1 크레인 모델 단계를 거치면서 스토닉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익스테리어 각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닉은 SUV가 가지는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젊은 감각에 스포티한 프로파일을 적용하였고 속도감 있는 사이드 구현을 위해 벨트 라인과 하단 캐릭터 라인에 킥업시켜 역동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적용했음에도 최적의 지상고로 넓은 시계성과 함께 운전자가 실내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스토닉은 스포츠카에서 헤드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인 타르가 루프에서 영감을 얻어 C필라브를 디자인하였고 이러한 특징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안전함을 전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투톤 형태의 스카이 브릿지 루프랙으로 기능성과 더불어 독특함을 강화하였습니다. 스토닉의 전면부는 후드와 휠아치의 풍부한 볼륨에 후드에서 사이드로 이어지는 특징적 캐릭터 라인을 적용하고 역동적인 범퍼 조형을 구현하여 당당한 SUV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아 시그니처 그릴은 입체적으로 재해석된 크롬 조형과 클린한 블랙 베이스 조형을 적용하여 모던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로 진화되었고 긴장감 있는 세로형 에어커튼 및 포그램프 형상과 더불어 특징적인 전면부를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헤드램프는 슬림하면서 다이나믹한 DRL 적용 등 볼륨 있는 바디와 대비되는 정교한 디테일로 마무리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테일게이트 엣지와 더불어 풍부하고 유니크한 볼륨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체적인 투톤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는 리어부의 비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세련되면서 견고한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리어 콤비 램프는 깊이감 있는 스텝 형상과 테크니컬한 그래픽으로 하이테크한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내장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스토닉의 내장 디자인을 더욱 젊고 트렌드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개하였고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에 더하여 개성을 강조한 스타일과 IT, 커넥티비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던한 크러쉬 패드의 간결함에 와이드하고 솔리드한 볼륨의 가니쉬와 유니크한 센터 페시아의 조화로 스토닉만의 매력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넓은 시야각과 안정적인 시팅 포지션을 제공하여 다이나믹한 주행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크러쉬 패드에서 부엌까지 연결되는 캐릭터 및 스피커와 연결되는 도어 암레스트는 독특한 조형으로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스포티한 차량 컨셉과 부합하는 디컷 스티어링 휠은 최적의 그립감과 조작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운전자 중심의 센터 페시아는 조작계를 편리하게 컨트롤하여 펀트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마트한 IT 활용성이 돋보이는 스탠드형 AV에는 최적의 각도 적용으로 조작 감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젊고 트렌디한 소비자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고자 공조 컨트롤부는 게임패드를 연상시키는 흥미로운 형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포인트 컬러와 어우러진 실용적인 콘솔 디자인은 2단 트레이를 적용하고
수납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파워 단자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기기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공간 활용성에서는 6대 4 폴딩 시트 적용으로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여행이나 레저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한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칼라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닉의 칼라 컨셉은 스피드와 토닉 및 아웃도어와 어반의 의미를 시각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깨끗한 기본 칼라 구현을 위한 스피드와 토닉, 도시에서의 삶을 만족시켜줄 어반룩, 역동적인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아웃도어룩. 먼저 스피드와 토닉 컨셉은 화이트와 블루 바디 컬러로 스토닉의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인테리어는 블랙 앤 그레이를 기본으로 스파클한 입자의 메탈 컬러 블랙 하이그로스와 세팅 크롬의 콤비네이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반 컨셉은 심플하면서 도심의 이미지를 갖는 세련된 퍼플 브라운 바디 컬러와 브론즈 컬러의 인테리어를 연출합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드라이버를 위한 옐로우와 레드 바디 컬러는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인테리어는 새로운 활력을 주는 요소로 강렬한 입자감에 오렌지 컬러 액센트를 적용했습니다. 기아 디자인은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 스토닉을 개발하면서도 고객분들께 더욱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질주하며 경쾌한 SUV 감성을 내뿜는 스토닉의 새로운 도약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닉의 디자인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마케팅 실장 서보은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예스 SUV 스토닉의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소형 SUV 세그먼트는 매년 평균 85%씩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만 5천 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의 핵심 수요층은 스타일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성향이 강한 20, 30대 생애 첫차 구매자들입니다. 이들은 험한 오프로드보다는 출퇴근이나 시내 쇼핑, 취미 활동을 위해 도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혼자 타거나 연인 및 배우자 등 두 명이 함께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형 SUV 구매층은 가족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패밀리 SUV를 구매하던 40대 중심의 기존 SUV 고객층과는 전혀 다른 상품 니즈를 가집니다. 저희들은 온오프라인 서베이와 빅데이터 분석 등 고객 니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소형 SUV 구매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성, 스타일,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세 가지 핵심 속성에서 모두 동급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경제성 보시겠습니다. 스토닉은 디럭스, 트렌디, 프레스티지 세 개의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디럭스는 생애 첫 차 구입 고객을 위해 소형 SUV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동급 엔트리 트림 최고 수준의 사양 경쟁력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디젤 SUV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1,800만원대의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트렌드 트림은 사양 경쟁력을 경쟁사 주력 트림 이상으로 확보하면서 가격은 경쟁사 엔트리 트림 수준으로 책정해 가성비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아 티맵과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후측방 충돌 경고, 차별화된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모두 기본화해서 소형 SUV의 탑 트림 중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양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게 트림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림에서는 기아 자동차의 첨단 안전 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저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트림별 가격은 엔트리 트림 1,895만원, 중간 트림 2,075만원, 탑 트림 2,265만원으로 현존하는 디젤 소형 SUV 모델의 가격 밴드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뿐 아니라 사양 구성도 우월합니다. 소형 SUV 시장의 선도 경쟁 모델과 트림별 사양을 비교해서 보시면 스토닉이 가격이 81만원에서 최대 271만원까지 더 저렴하지만 모든 트림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사양을 기본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닉은 유지비도 경제적입니다. 스토닉 연비는 리터당 17km/L로 동급 최상 수준입니다. 단순히 연비만 좋은 게 아니라 도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750에서 2500rpm의 시동능력 구간에서 가장 극대화되는 파워풀한 토크를 기반으로 실용영역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도 동시에 구현해서 연비와 박력 있는 주행 성능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이렇듯 가격 경쟁력, 사양 가치, 그리고 유지비를 모두 고려한 총 보유 비용 측면에서 스토닉은 시장 선도 모델 대비 최대 433만원까지 더 경제적인 모델로서 현존 SUV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역대급 차입니다. 경제성 다음으로 소형 SUV 구매 고객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스타일은 디자인 부문 문정빈 이사께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 어번 스포티 스타일을 구현해 20, 30대 젊은 층에게 높은 감성 만족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핵심 구매 증거인 안전성 역시 스토닉은 우수한 차체 안전성과 첨단 차체 제어 기술과 에어백 시스템 그리고 고급 안전 사양들을 대거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연구소 성동철 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스토닉은 소형 SUV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스타일, 안전성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속성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내 유일의 SUV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닉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닉의 캠페인 컨셉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되는 만능 SUV라는 의미에서 Yes SUV로 정했으며 젊은 타겟 고객의 감각에 맞게 Yes Up이라고 슬로건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출시일인 오늘부터 전방위적인 런칭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TV 광고는 안전편과 우수한 연비 스타일, 성능을 표현한 만능편 두 편이 오늘부터 온웨어됩니다. 광고와 더불어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정류장, 9호선 지하철과 홍대, 건대 등 젊은 세대가 밀집하는 지역에서는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토닉에 맞춤 가격을 제시하는 프라이스택 옥외 광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SNS로 생중계되고 있는 미디어 신차 발표 외에도 새로 오픈한 기아 자동차 브랜드 체험 공간인 비트360에서는 오늘 저녁 흥미로운 형식의 스토닉 온라인 라이브 쇼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도 2030 세대의 젊은 타겟 고객 특성에 맞춰 모바일과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스토닉의 상품 체험 기회도 최대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7월 25일 기자분들을 모시고 미디어 시상회를 시작으로 바캉스와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 매주 주말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과 휴가지에서 차량 전시와 이벤트를 결합한 스토닉 게릴라 이벤트를 개최하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워터파크와 리조트에서 스토닉 썸머 체험 시승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기아차 시장과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대규모의 차량 전시와 시승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 스토닉은 RB 명가 기아 자동차가 2030 세대의 젊은 첫차 구매 고객을 위해 만든 SUV입니다. 가장 젊은 SUV 스토닉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